자, 이 시간에는 이 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 면역성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면역 세포가 있습니다. 그 면역 세포 중에 대표적인 면역 세포가 무슨 세포예요? T세포입니다. 이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내 자신을 공격하는 이상한 성질로 변질된 상태를 자가 면역 상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 뜻은 영적 에너지로서 우리의 뇌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뇌파를 바꾸고 그리고 생체 전자파의 변화를 일으켜서 궁극적으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게 여러분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무슨 뜻을 품었길래 세상에 나를 보호하고, 그렇죠?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세포를 죽여서 나를 보호해주고, 또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 뭐 이런 바이러스들이, 독감 바이러스들이 들어오면 그 독감 바이러스를 죽여서 나를 보호하고, 곰팽이가 생기면 또 이 곰팽이를 죽여서 나를 보호하고, 이렇게 나를 보호하도록 유전자의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는 T세포가 내가 무슨 뜻을 품었길래, 이 T세포가 나를 공격해. 그래서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여러 종류의 병명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만약 관절을 이 변질된 T세포가 공격을 하면, 그게 류마티스성 관절염이에요. 이 변질된 T세포가 내 눈물샘을 공격하면 눈물이 잘 생산이 안 돼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안구 건조증이라는 질병이 생겨요. 침샘을 공격하면 침이 잘 안 나와서 입안이 자꾸 마르는 구강 건조증, 목은 세포를 공격하면 머리털이 자꾸 빠지는 원형 탈모증, 자 피부를 공격하면 여러 종류의 피부염, 그 다음에 콩팥을 공격하면 자가 면역성 신부전증, 폐를 공격하면 폐경화증 혹은 폐섬유화증, 이런 수없이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대개 뭐 이런 병들을 희귀병이라고 부르는데 다 알고 보면 T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변질돼서 자가 면역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걸 얘기합니다. 또 우리 귀에, 귀 속에 전정기관이라는 달팽이관 뭐 이런 거 있죠. 거기를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면 이 전정기관이 하는 일이 뭐게? 전정기관이 하는 일은 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침에 이렇게 하면 이 전정기관이 말을 안 들으면 자꾸 이렇게 되고 그럴 수가 있어요. 또 어지럽고 핑 돌고 쓰러지고 이렇게 그 전정기관에 염증이 심해지면 이 몸의 균형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질병도 알고 보면 뭐
바이러스가 내 귀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내 자신의 나의 T세포가 나의 전정기관을 공격해서 그런 희한한 증세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런, 자, 그래서 또 여기 이제 우리 뇌로 가면 뇌 속에 여러 가지 물질을 생산해내는 뇌세포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엔돌핀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이다. 여러분 잘 알죠. 또 엔돌핀 말고 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이 생산이 잘 돼야만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긍정적이 되고 편안해집니다. 따라서 세로토닌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안한 게 없고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고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우울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울증에 내가 걸렸다는 것은 엔도르핀이라는 물질과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버렸다. 자, 그래서 부정적이 되고 희망도 없고 전망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참 자신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생명을 받아서 이 꺼져버린 유전자들이 다시 켜지게 되면 그런 불행한 부정적인 상황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엔돌핀 세로토닌 말고 이 도파민이라는 아주 놀라운 물질이 있습니다. 이 도파민은 많은 사람들이 이 생산을 하고 싶은 물질이에요. 도파민 뭐 하는 물질이냐면 나를 굉장히 뭐예요? 흥분되고 기쁘고 엔돌핀보다 훨씬 더 강력하죠. 엔돌핀은 그냥 하하하 정도라면 도파민은 우와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힘듭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많고 그래서. 대개 그냥 도파민이 잘 생산이 뭐예요? 안 되고 유전자 꺼져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은 잘 웃지를 않고 웃기기가 참 힘들어. 그러면서 이런 분들은 원래부터 도파민이 잘 생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원래부터 굉장히 좀 이렇게 따지고 이게 뭐가 맞고 그러고 막 따져서 그렇게 하는 경향이고 그러니까 자연이 무선주의가 돼 완벽주의 그렇죠? 이래서 예. 그런 사람들은 도파민을 생산이 되더라도 잘 사용을 뭐예요 안 하는 그런 스타일. 자, 그래서 그냥 부드럽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경우에도 꼭 뭐예요? 옳고 그르고를 정확하게 따져야 속이 시원하고 그래서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주면서 서로 이렇게 여유가 있게 마음 상하지 않게 그렇게 넘어가기보다는 꼭 어떻게 이것이 이래서 이렇게 너무 세부적으로 따져가지고 결국은 마음이 상하더라도 따져서 옳고 그름을 뭐예요 밝혀야만 속이 시원한 그런 경우에 이 도파민이 별로 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도파민이 잘 생산이 되면 이 도파민 유전자가 노란색 유전자가 도파민 유전자라면
유전자가 잘 생명을 받아서 잘 켜지면 사람이 아주 여유로워지고 로맨틱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별로 사이가 안 좋던 부부라도 용기를 내서 한번 모여 아주 아름다운 곳에 같이 가자. 정말 아름다운 곳에 같이 가면 말 끝마다 부딪히던 부부가 그 아름다운 것을 볼 때는 뭐예요? 안 부딪혀요. 왜? 서로 공감해. 너무너무 아름답죠? 와, 진짜네. 이러면 사실은 우리 인간은 공감할 때 행복해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따질 때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한번 그런,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곳에 관광을 같이 가서, 와, 정말 좋네 하고, 이제 의견의 일치를 보고 나면 사이가 좋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로맨틱해집니다. 그렇죠. 여보, 이렇게 할 수도, 이제, 어리광도 부릴 수 있고, 로맨틱해지면 어떻게 돼요? 좀 유치해질 수가 있어. 그렇죠. 이 사람이 유치해지지, 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오래 살면 굳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유치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높은 사람들.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요? 주상전하지. 그리고 또 누구요? 중전마마. 그 주상전하하고 중전마마는 부부면서도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해. 그렇죠. 같이 자고 싶어도 같이 못 잡니다. 누가 정해줘야 돼요. 그 날짜를 봐서, 그래서 주상전화가 중전에 납치려면 다 그리고 아무도나 뭐 보고 싶다고 찾아갈 수도 없고 그래요. 또 중전마마도 뭐예요? 주상전화가 찾아오면 여보 그럴 수도 없어요. 주상전화가 오면 뭐라 그래요? 주상전화 납시오. 긴장. 이제 방 안에 둘이 딱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유치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주상전화 어떻게 해야 돼? 중전. 저고리를 벗으시지. 그거 재밌을까? 그런데, 그럼, 중전마마 뭐라 그래야 돼요? 선이 망극하오. 그거 유치할 수 없어. 로맨틱한 거 하나도 없어. 서로서로 뭐를 맨날 지키고 살아야 돼? 형식을. 근데, 그러니까 도파민이 나와야 될, 생산되어야 될, 뭐요?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규격적이고, 형식적이고. 자, 그래서 이 도파민이 생산이 되면,
참 뭐랄까요? 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 대한민국 국민들 막 도파민 굉장히 나왔어요. 뭐요? 박지성 선수 슛 골인 그럼 뭐요? 와 막 그게 도파민. 그런데 이 도파민이 우리가 살면서 도파민의 맛을 좀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에서 자 즐겁게 웃어보자 이게 도파민 생산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헬렐레도 하고 이러면서 좀 유치해질 수 있고 좀 뭐요 규격을 벗어나서 서로 자연스러워질 수 있고 이렇게도 좀 살아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극복하면서 쑥을 극복하면서, 네. 그렇죠? 근데 이 형식만 고집하고 살면 항상 쑥스러운 게 제일 중요해요. 쑥스러지 않게 살아. 자, 그래서 흥분하고 막 펄쩍펄쩍 뛰는 것도 도파민이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로맨틱하게, 그 다음에 이제 네. 도파민이 잘 나오면 아주 그 뭐해요? 아주 부드러워져서 노래도 뭐해요? 잘 부를 수 있고 춤도 어떻게 부드럽게 출 수 있고 그래서 이 살아가면서 그 도파민의 도파민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나오도록 가능하면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도파민을 사용을 안 하면 T세포들이 내려 올라가서 이 사람은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는 다 구비되어 있는데 전혀 사용을 뭐예요? 안 하더라. 그러면 T세포가 이거 뭐 별로 이 사람은 이걸 사용 안 하니까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는 별로 뭐예요? 소용이 없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 도파민 생산하는 세포를 자꾸 죽입니다. 네? 그러니까 도파민 생산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파민 대용품을 이제 먹어야 되고, 이제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유연하던 이런 자세가 다 어떻게 돼요? 굳어집니다. 다 뻣뻣해져요. 그래서 얼굴도 잘 웃어지지가 않고. 나는 웃는다고 생각해도 거울을 보면 뭐예요? 하나도 웃는 표정이 나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병을 우리가 파킨슨지 병이라 그러는데 이 병이 나으려면 내 T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해가지고 더 이상 T세포가 도파민을 생산해내는 뇌세포를 죽이지 뭐요 않도록 되면 낫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T세포의 유전자를 회복시켜야만 낫는 거예요. 근데 이 병원에서는 그냥 도파민 대용품 약을 주고 그런데 그게 자꾸 먹으면 잘 듣지도 않고 부작용도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자가 면역병 예를 들어서 관절염이다
그러면 이제 변질된 T세포가 관절에 가서 너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염증이 너무 심하게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염증이란 관절이 붓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물도, 관절에 물도 생기고, 이게 다 자가면이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병원선 그 문제가 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 장본되는 세포가 T 세포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선을 어떻게 생각하게? T 세포를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쓰는 약이 뭐를 써요? 면역 억제제.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근데 T세포를 죽여봐야 우리 몸 속, 우리 혈관 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 저 혈구를 비롯해서 모든 세포들은 다 일정 기간 동안 수명이 있습니다. 예, 저 혈구는 120일밖에 못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120일이 지나면 우리가 저 혈구 없어지면 다 죽죠.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매일매일 적혈구, 백혈구, T세포도 매일매일 죽어가요. 그러나 죽은 만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우리 몸 안에서 새 세포를 생성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매일 죽고 있지만 또 뭐예요? 매일 살 수 있다. 죽은 세포와 똑같은 죽은 적혈구하고 똑같은 적혈구가 다시 생겨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적혈구가 죽은, 그 죽은 적혈구와 똑같은 적혈구가 다시 생기는 건 뭐라 그래요? 그거를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이 그게 그냥 종교적인,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고, 우리 몸 속에서 부활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을 시키는 게 그 뭐가 시키는 거예요? 자, 적혈구와 죽음은 죽은 적혈구와 똑같은 적혈구를 다시 만들어서 그게 부활이다. 그럼 그거 하는 거는 뭐가 와서 해주는 거야? 생명. 생명은 하나님 무조건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증거가 우리 몸 안에서 매매 순간 나타나고, 그런, 그렇죠. 그거는 재생 또는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 뜬금없는 소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도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자, 치매가 왜 걸린다? 내 세포가 죽어서 그러면 옛날엔 내 세포는 하루에 10만 개씩 매일매일 죽는다 이렇게 가르쳤죠. 저도 의과대학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가르쳐 그러다가, 그래서 저도, 자, 내 뇌에서도 매일매일 몇 개씩 죽는다? 10만 개씩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뇌에는 약 천억 개 뉴런, 뉴런이란 건 뇌세포를 얘기합니다. 천억 개 뉴런이 하루 약 10만 개 이상이나 되는 뉴런이 죽어가고
그리고 뉴럴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으므로 뇌세포라는 것은 일생 동안 줄어들기만 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죠? 일생 동안 줄어들기만 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이었다. 그러나 1988년에 이 상식은 뭐예요? 뒤집혔어. 그게 아니라. 뇌세포가 10만 개씩 죽는 것은 알고 보면 평균치야. 통계적으로 그래. 통계적으로.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균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18만 개 죽는 사람도 있고 2만 개 죽는 사람도 있어서 그거를 평균 내면 몇 만 개요? 18만 더하기 2만 하면 20만 나누기 뭐예요? 그게 평균입니다. 의학은 전부 평균입니다. 그러나 그 평균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18만 개 죽는 사람하고 뭐예요? 2만 개밖에 안 죽는 사람하고 평균 낸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병원에서 선생님 지금 이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6개월밖에 그건 뭐예요? 평균? 내가 평균에 속해가지고 평균을 믿고 받아들이면 평균대로 돼버립니다. 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무엇에 반응하니까? 내 생각이 평균이 옳다고 탁 믿으면 받아들이면 결국 평균대로 자, 그러면 왜 18만 개 죽는 사람? 왜 2만 개밖에 안 죽는 사람이 있냐? 이거를 알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10만 개 죽는 데니까 나도 10만 개 죽겠지. 그러면 안 돼요. 2만 개밖에 안 죽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2만 개밖에 안 죽는 사람으로 살면 되지. 예. 그게 그래서 이 통계라는 것이 아주 의학계에서 환자들을 잡아요.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과 교수로서 정말 전 세계 최고의 생물학자이던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유명한 생물학자였습니다. 그분이 5년 전인가 돌아가셨는데 참 특이한 86세가 하고 이 사람은 생물학이 너무 재밌어. 생물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막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으면, 여러분, 이게 참, 재밌으면, 아차 잘못하면 뭐예요? 그 너무너무 재밌기 때문에 병이 날 수 있어요. 왜? 공부를 너무너무 잠도 안 자고 뭐예요? 맨날 하면 어떻게 돼? 과로가 돼서. 그러나, 내가 암에 걸려도, 암 걱정하는 것보다 이 재밌는 게 너무 재밌어. 왜? 암 환자가 암이 안 낫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모든 관심사가 암 자체에 뭐예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암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그게 긍정적이 돼요?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이 돼요. 맨날 걱정이
그게 없어. 그래가지고는 가만. 내 뇌파가 알파파가 돼야 내 유전자가 다시 회복. 맨날 걱정, 안심. 유전자. 그래서 이분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너무 해가지고 암에 걸렸어요. 무슨 암에 걸렸냐면 아주 희귀암, 현대의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암에 걸렸어요. 중배엽 암, 메소필리오마라는 아주 희귀암. 그게 이제 걸렸는데, 그게 너무 희귀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연구가 별로 안 되지. 그래서 환자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하버드 의과대학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파괴. 근데 이 스티븐 제이 굴드 사람, 8개월 동안 또 내가 뭐예요? 재밌는 공부를 뭐예요? 연구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 같은 거는 안 중요해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막 시간이 언제 지나간지 모르는 거야. 내 공부도 연구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10개월이 지나버린 거야.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은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또 물어봤어요. 8개월밖에 못 산다고. 혹시 8개월 이상 산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수가, 3년 6개월을 산. 근데 이 스티븐 제이굴은 어떻게 생각해? 아, 그러면 나도 뭐예요? 3년 6개월은 살지. 그래가지고 또, 4년이 돼버렸어. 또 안 죽었어. 그래가지고, 최고로 이 병에 걸려가지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얼마를 산 거예요? 6년 2개월인가 산 사람. 그래서 영국이 없어져야 그 병을 영국은 산다. 1년 2개월을 산다 죽어도 해봤기는 하다. 그거는 그런 경우는 뭐예요? 예외요? 아니요. 그러니까 평균치에 나는 속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항상 예외가 있으면 뭐예요? 아, 이 병에 걸리고도 이렇게 예외적으로 살았네. 그것만 봐야 돼. 그러니까 부정적인 쪽을 보지 말고 무슨 쪽을 보라? 긍정적인 쪽을 봐. 아, 그러면 나도 6년 정도 살겠다. 그러고 암을 잊어버리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 나버렸어. 그런 사람이 86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통계에 겁을 내지 마세요. 그거는 모든 통계에는 반드시 뭐가 있게? 예외가 있어요. 예외. 통계학이란 것은 예외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뇌 세포가 10만 개씩 죽는다는 것은 19만 개 죽는 사람도 있고 뭐요? 만 개밖에 안 죽는 사람. 그러면 나는 만 개밖에 안 죽는 사람이 될 수가 뭐요? 있어. 여러분, 암 환자들이 여러분처럼 다 이렇게 뉴스타트를 하십니다.
병원 통계가 맞아 떨어지게 안 떨어져. 절대로 안 떨어져. 여러분, 암 환자가 어디서 뭐, 즐겁게 웃어보자 했었고, 암 환자 무슨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며 박수를 치고, 그래요. 그리고 이 생명이 있다는 것도 배우고, 이거는 암 환자로서는 완전히 뭐요? 예외적인 암 환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통계에 속할 수가 없고 예외가 된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생각하고 예외적으로 내가 생각해. 예외적인 환경을 조성해주면 예외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뭐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이제 병원에서도 그냥 할 수 있고 내 사회가 얼마나 그거는 뭐요? 그거는 예외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 우선적 생각이 평균적 생각.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평균치에 속할 수밖에 없다. 나의 선택. 내가 예외를 선택할 것이냐? 나는 평균치를 선택. 내 선택에 따라서 받아.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병 들어가지고, 치료를 제3자한테 맡기면 안 돼. 여러분이 유전자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내가 예외적인 선택을 해. 그래서 난 지금, 긍정적으로 살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스트레칭하고 운동 규칙적으로 신나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겠다. 그러면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늙으면 70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살면 안 돼. 치매 걸리도록 살면 70이 안 돼도 뭐예요? 치매 안 걸리도록 예외적으로 살면 70, 80이 돼도 뭐예요? 치매 안 걸린다.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그런 연구를 한 연구가, 유명한 연구가 이 타임즈에 발표가 됐습니다. 한 기사인데. 여기 이제 스노든 박사라는 분이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치매. 수녀님들은 외부적 환경이나 내면적 환경이 대충 뭐요? 대충 같다고 보십니다. 네. 신앙생활도 하고 그 같은 신앙, 같은 환경에서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수녀님들이 치매 연구에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 그렇게 다양한 스트레스를 안 받아. 스트레스가 있다면 뭐요? 수녀원 안에서 받는. 수녀님들이 시어머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달라는 동생이 있는 것도 보여. 있고. 그러니까, 수녀님들은 되게 균일한 그런, 그런 수녀님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녀님들,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수녀님들 다 80세. 정정, 육체적으로도 정정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정정할 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생생해. 네? 그런데, 이 스노든 박사가 연구를 해보면,
50대 후반, 60대 초반에서 이미 뭐예요? 치매가 오기 시작하는 수면들도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사는. 자, 그럼 외부적 환경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때문에 차이가 났다? 내면이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면 일기장을 좀 공개해주면 각 수녀님들의 뭐 내면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수녀 생활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녀원에서 치매 연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니까 일기장도 공개해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일기장 제출받아가지고 다 연구를 했습니다. 아주 분명히 내면적 환경이 달라요. 이런 소년들 80이 넘어도 이렇게 기억력이 아직도 생생한 소년들, 그 수녀 생활이 재밌어. 뭐예요? 의미가 있어. 그럼 재밌다는 것이 뭐도 있어야 됩니까? 의미가 있어. 의미 있다는 것이 뭐 있는 거요? 보람 있다는 거. 내가 수녀로서 저는 참 내가 아무것도 뭐예요? 할 일이 없다면 참. 자, 뭐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나 아무 일 안 해도 뭐예요? 하루 세 끼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어떻게 사느냐? 아침에 눈 뜨면 뭐예요? 할 일이 없어. 내가, 우리 그, 여기, 우리 저, 울타리,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이렇게, 그 뭐예요. 이거 이제 다 깎아놨잖아요. 제가 한 거거든요. 그리고 한 나흘에 걸쳐서 했어요. 하루에 한 두 시간 반. 근데 그걸 하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 저기 저 방송국에 윤승생 박사님 취미생활 잘하십니다. 아. 그런 거라도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해서 내가 벌어먹고 산다는 그 지겨웠죠. 그런데 그거를 누구한테 시키면 돈이 뭐예요? 한 30만 원 나겠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요왕이면 뭐예요? 내 손으로 봅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도움이 되는 거야. 이게 그나마 의미가 있어 없어. 내 손으로 내가 해보자. 그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운동도 참 돼요. 그러니까 팔 힘도 더 생기고, 네. 가슴 근육도 뭐예요? 오, 야, 그래가지고. 자꾸 아 그럼 내일 또 해야 되겠네? 또 뭐예요? 또 내일 또 해야 되겠네? 그래서 다 끝냈어. 끝나고 이제 지나댕길 때마다 잘못된 게 없나 보고 있으면 뭐예요? 다음 달에 또 뭐예요? 이게 취미가 돼버렸어. 그래서 그런 일이라고
내가 의미가 있는 어떤 일이 있어야. 그러니까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해? 뜻에 반응해. 일이 없으면 뜻이 없어. 네. 뜻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투병과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휴식을 아주 양질의 휴식을 갖는 것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 휴식 시간을 통해서 뭐를 많이 얻어야 돼? 뜻을 얻어야 돼. 네. 아, 그렇게 있구나. 그걸 내가 몰랐다. 아, 이런 면으로. 그래서 지메 연구를 해보니까 답이 딱 나왔어요. 이런 소년님들은 지메가 잘, 그 일기장을 보면 이런 소년님들은 은퇴했다고 방구석에 처박혀 버리는 것이 뭐예요? 아니라 계속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그래서 병원에 가서 봉사자로서 일하고 또 환자들 뭐예요? 노인들 병원에서 아무도 안 찾아고 외롭다 싶으면 가서 뭐요 위로도 해주고 이러면서 그런 사랑을 베푸는, 남을 돕는, 결국 생명이란 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내가 돈을 보고 수입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베푼다. 그 조건적. 근데 이 소년은 그런 거 원하지 않고 병원에 찾아가 이런 일도 도와주고 아무 보상을 받지 않고, 그러면은 그러는 소년인들은 지메가 안 걸려. 왜? 그럼 어떤 소년님들이 지메에 걸렸게? 일기장을 보면 일기장이 주로 텅텅 비었어. 안 썼어. 왜 안 썼어요? 뭐 쓸 말도 없어.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내갔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겹게 의미 없이 지내. 그래서 가끔 써놓긴 써놨는데 읽어보면 오늘도 지겨웠다. 오늘도 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갔다. 나는 왜 수녀가 됐어? 옷 벗고 나가버릴까? 근데 갈 데가 뭐예요? 이제 이런 삶. 오도 뭐예요? 가도. 이것도 저것도 안. 의미 없는 삶. 내가 의미 없는 삶을 내가 선택합니다. 그래 버리면 여러분, 나중에 그래가 취미 걸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마지막 날까지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야 치매를 예방할 수, 뭐요? 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참, 봉사 생활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다시 자가 면역 성질병으로 돌아가. 이만큼 우리의 내면적 뜻, 생각, 거기에 유전자들이 이렇게 막대하게 압도적인 영향을 받는데, 그러면 이 T세포가 무슨 뜻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T세포로 그 유전자가 변했겠습니까? 어떤 뜻 때문에? 그러니까 자가 면역병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내가 나를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병들게 하는데요. 외부에서 뭐가 들어와서 나를 병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뜻 때문에 내 T세포가 엉뚱한 변질을 해가지고 그 변질된 T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기에 그렇게 T세포가 나를 공격한다? 에? 뭐, 모든 질병은 다 부정적이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에는 그 부정적인 종류가 아주 많아. 자, 제가 그랬죠. 예를 들어서 파킨슨 질병은 내가 너무 보여요. 규격적으로 생각. 도파민을 잘 사용을 하지를 뭐예요. 내가 너무 옳고 그름을 가진다. 그래서 T세포들이 속에서 네, 사람은 도파민이 전혀 필요하지 뭐예요. 않구나라는 뜻을 T세포가. 그러면 T세포가 사람 도파민 필요 없으니까 가서 뭐요? 도파민 생산 세포를 파괴해도 되겠다. 또 다른 면, 자, 자가 면역성 질병.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들은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병에도 그것도 알고 보면 자가 면역성 내 T세포가 나의 갑상선에 가서 막 공격을 해서 염증을 일으켜서 갑상선염이 걸리는데 염증만 생길 뿐만 아니라 내 T세포가 갑상선 내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더 많이 생산하고 막 자극을 해. 그러면 갑상선 수치가, 호르몬 수치가 너무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그 갑상선염에 걸리면, 뭐요, 그 동위원소를 넣어가지고 갑상선을 태워요. 그래서 갑상선을 파괴하고, 어떤 경우는 갑상선 다 떨어내고, 그래서 이제 또 갑상선 호르몬 나고,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내가 갑상선염에 그런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렸다. T세포가 내 T세포가 갑상선에 가서 내 쓸데없이 내 갑상선을 자극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과잉 생산하도록 한 상태다. 왜 내 T세포 내 갑상선에 가서 갑상선 호르몬을 그렇게 많이 생산해도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여성은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너무 많이 생산이 돼야만 되도록 살고 있어. 그럼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 뭐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빠리빠리빠리빠리 탁.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보다 말을 더 유창하게 하고 말도 더 빨리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면 말도 느릿해지고 생각도 느릿해지고 네. 몸도 느릿해지고 자꾸 살이 찌고 그리고 맨날 피곤하고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히 생산되면 빠리빠리 활발해지고 이게 너무 많이 생산 빨리 자니까 막 머리가 막 혼자서 막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슴이 팍팍팍팍팍팍 뛰고 몸이 파킨슨 질병처럼 이렇게 떨리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그런 갑상선 기능을 하고 직장에서 미스 김이 뭐예요? 최고다. 미스 김한테 일 맡기면 뭐예요?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 지금 그런 요즘 진짜 잘하고, 예를 들어서 그 뭐 회장님 비서 뭐 이 정도 되면 뭐요? 요즘 뭐 핸드폰 좀 옛날은 뭐요? 전화기를 뭐요? 세 통을 한꺼번에 머리 돌아가는 거 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갑상선 호르몬이 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거. 그렇게 막 빨리빨리 바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뭐예요? 그 이제 일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게? 시키미. 진짜. 시키면 이쁘기도 하고, 빠릿빠릿 하고, 네? 상냥하고, 시키면 뭐요? 사람. 목숨을 바치는 거야! 뜻이야. 그게 내 뜻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게? 세포가 그 뜻을 받아들여서 세상의 T세포가 갑상선에 올라가고 염증을 일으키는 갑상선 호르몬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해주는 물질까지죠. 그러니까 그런 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느긋해질 수가 없어. 왜? 느긋하면 칭찬 못 받아. 선택해. 그런 것처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 T세포가 내 콩팥을 공격해서 콩팥이 막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많은 경우에 사가면역병에 걸리는 사람은 착한 사람, 물론 예외입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자꾸 그걸 속에서 뭐예요? 속에서 암 걸리는 사람들하고 자가면역병 걸리는 사람들하고 상당한 공통점. 암 걸린 사람들도 주로 완벽증입니다. 이를 흐지부지 적당히 해치울 수가 뭐예요? 예. 네.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완벽하고 그 다음에 책임감. 그 다음에, 남에게, 네, 남에게 폐가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끝나고 가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일을 뭐 이따위로 해놨냐. 이런 소리 절대로 뭐요? 듣기 싫고. 그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처럼 암에 걸린 상당히 모범적, 모범생이죠. 예. 모범생. 뭐, 적당주의들 있잖아요. 하하, 그거 봐, 야, 적당히 해놓고, 뭐야. 자, 한잔 하라. 뭐, 이런 사람도 안 걸려. 예. 열받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완벽주의다가 책임감이 강하고, 예. 남에게 핑계가 되고 싶고, 이러다 보니 자연히 뭐예요? 긴장도가 높아져.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많아. 그리고 적당주의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봐요. 그리고 또 열받는데 또 이게 또 완벽하게 착해야 되니까 또 열받아도 화도 낼 수도 없고 싸울 수도 뭐예요? 뭐 이래가지고 참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막. 그래서 유전. 그래서 자가 면역 성격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리고 여성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많이 참고 주위에서 저 사람 참 완벽하다 참 잘한다 그러면서 많이 누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분이 있다.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어떤 여자들은 보면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뭐라 그래? 악차 그렇지 남편 잘못이라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 여자는 남편으로 하여금 뭐예요? 자가 면역병이나 암 걸리도록. 그리고 그래서 막 상대방한테 뭐예요? 막 뒤집어 씌워버려. 그런 사람들은 자가 면역병 절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무슨 병 걸리게. 그래서 저도 결국 암 자가 면역 타입의 성격이에요. 남들하고 싸우기 싫어하고, 그렇죠? 많이 누르고 참고, 예. 그러면서 저 따위도 저렇게 이렇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요. 말도 없이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스트레스 받으면 못 참아. 다 잃어버린다. 그러면서 화끈해. 이게 좀 화끈한 면에서는 뭐예요? 그래서 이제 화끈한 사람들 주로 남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런 병에 걸려.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가 다 와서 콱 화끈하게 쓰러진다. 화끈하게 중풍이 와가지고 뭐예요? 확 그런 스타일. 그래서 자 그러면은 자가 면역병이 나으려면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누르는 거 이런 거를 뭐예요?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자, 그런 해결, 앞으로, 자, 우울증이나, 이제 그게 다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막, 힘들게 누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이거를 내다가, 뭐요? 버릴 수 있는 이 쓰레기들을 내 마음 속에 자꾸 눌러서, 이제 이런 것들은, 내가 앞으로 불면증, 우울증, 두려움, 뭐, 공황장애, 뭐 이런 두려움, 이 정도 이제 얘기하면서 그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바뀌어야 돼요? 사고 방지. 어떻게 내 삶인지 그 관점 어디에서 어디로 바꾸는가 오늘 자세히 앞으로 음식에 음식으로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자가 면역병으로 뉴스타트를 이것이 내 가슴 속에 있는 뜻이, 생각이 뭐예요? 변하면서 생활태도, 음식도 변하게 될 때 내 속에서 T세포들이 뭐예요? 와, 이 사람은 맨날 죽고 싶다 하던 사람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어, 웃네. 이제는 여유가 생겼네. 그러면 이 T세포 유전자 변질됐던 유전자들이 다시 정상으로 왜요? 해서 더 이상 공격을 안 하면은 여러분의 모든 자가 면역 성질은 완벽하게 치유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